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폼페이 유적에 관련된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이탈리아에 있는 남부에 있고 그쵸? 이탈리아에 남부에 있고 그 다음에 베수비오 화살이 폭발해가지고요. 그 끔찍한 재앙으로 인해서 그쵸? 거기에 주민들도 이제 몰살당하고 그 도시는 고스란히 잿더미 아래 뒤덮여버렸죠. 근데 이게 또 뭐라고 그럴까, 이 잿더미가 사람들에게, 물론 그 전에 뭐라고 그럴까, 화산석 같은 게 날라오고 막 그러면서 화산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많이 죽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잿더미가 묻히긴 했는데, 이 잿더미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적, 그 생활, 당시의 생활상 이런 걸 그대로 이제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폼페이 가면은 그 옛날에 로마 시대에 뭐 흔적들, 주거 공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들 생활상 이런 거를 생생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죠. 네. 볼까요? 그런데 지금 간이 식당이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채색화, 프레스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벽에다 회벽에다 바르는 석회에다 바르는 이런 프레스코 벽화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렇죠? 네. 볼까요? 베수비오 화산의 거대한 폭발과 함께 잿더미에 파묻혔던 이탈리아 폼페이에서 고대 로마 시대 서민들이 식사하던 간이식당이래요. 간이식당. 여러분의 간이식당. 그래서 20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 유적을 보존, 관리하는 폼페이 고고학 공원은 거리 음식을 팔던 간이식당 유적을 발굴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 같은 거였겠죠. 뭐 옛날에. 그죠? 네. 이번에 발굴된 유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색감과 이미지, 형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프레스코화다. 이거 뭐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야, 이거 막, 이거 누가 보면 그냥 뭐 복원한 줄 알겠다, 그죠? 판매대로 짐작되는 곳의 벽면에는 오리와 수탉, 목줄로 묶인 개, 해마를 타는 요정 등이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서 그림으로 표현된 동물은 음식 재료로 쓰인 것들로 추정된다. 여러분, 닭, 그죠? 개도 먹었나? 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신화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것 같네요. 닭. 아, 여기 뭐, 글씨도 있네요. 개도 먹었나? 목줄 묶인 개. 그 다음에, 이거 오리. 청둥오리 같은 건가? 아, 이거는 뭐, 바카스 신 같은 거, 뭔가? 곡물의 신. 일하는 모습 이런 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 보면 뭐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단지 같은 게, 그죠? 야, 이거 뭐야. 이런데, 화덕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서, 폼페이 고고학 공원의 수장인 마시모 오산나 씨는 폼페이에서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간이 식당이 80여 개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 음식점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야, 그러니까 이게 가치를 가지는 게 보존 상태가 좋다는 거. 그죠? 폼페이 유적은 1748년 발굴을 시작해서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파내려 가면서 이제 면모가 계속 지금도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지난달 21일에는 폼페이 외곽의 별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귀족과 그의 하인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의 유해가 발굴됐다. 와, 이거 그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화산재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사람이 그럼 여기에 그 뭐지? 그 이렇게 화산재가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자, 이거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지상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화산재로 묻혀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화산재가 이렇게 묻힌 거예요. 여기 지상에 이렇게 묻혀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묻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묻히면 묻혀 있는데 화산재 이렇게 묻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썩으면서 그죠? 여기가 비어버리는 거예요. 비어버리는 거 그죠? 여기가 그니까, 몸, 신체는 썩어서 이게 빈 공간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고학자들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석고를 부어요. 석고가 이렇게 차면서, 그쵸? 그 모습이 드러나겠죠? 인간의 모습?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복원한 거거든요? 예. 네. 신기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인데, 그쵸? 한 남성과 그의 하인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 있다. 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보면 폼페이는요, 여러분, 진짜, 옛날 고대 로마의 흔적, 생활상까지 알 수 있는 진짜 귀중한 유적임에 틀림없고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그쵸? 하지만
또그 화산재 덕분으로 이렇게 많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 언젠가 또 여기 가실 일이 있으시겠죠? 그쵸? 가시면 이런 것도 아마 그때쯤은 공기가 될 테니까 가셔서 그 당시에 이 생생한 간이식당의 모습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구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인 거 아시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